안녕하세요. 수상전일 폐수상전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둔장면입니다. 폐가 되면 성공입니다. 그게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100 이렇게 둔장면에서 리도를 잡기 위해서 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은 잡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다음 치더라도 흑이 위험하죠?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폐가 되겠습니다. 1번에 집어넣으면 100이 이로 뜰 수가 없죠. 이렇게 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를 하게 됩니다. 100은 이렇게 잡게 되고요. 그럼 폐가 되겠죠. 이제 폐수상전에 대해서 배 흙이 어느 곳에 두고 다시 이곳을 잡아서 폐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문제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양의 폐를 만들려면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에서는 폐를 만들려면 어딜까요? 폐가 되면 되는데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집어넣으면 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전을 하면 백도 네, 이렇게 잡아서 폐가 되는 모양이죠. 자, 그럼 흙은 다른 곳에 둬서 폐를 만들어서 다시 이곳을 잡아서 폐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곳에 집어넣으면 폐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도 이 흙이 바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폐가 내는 게 최선인데요. 바로 이곳에 두면 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백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폐가 되었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에 넣으면 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양에서도 폐가 정답인데요. 흙이 이곳에 놓으면 폐가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고요. 100이 잡고 다시 이곳에 두게 되겠죠. 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폐가 정답인데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도 폐를 만들어야 되겠죠. 흙으로서는 이렇게 두면 폐가 되겠죠. 이렇게 두면 100이 잡아서 폐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곳에 집어넣어서 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집어넣으면 1번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넣으면 폐가 되겠죠.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폐가 되겠습니다. 1번에 집어넣으면 핵도 이렇게 단추 칠 시간이 없죠? 그러면 결국 이걸 잡아서 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핵감을 쓰고 다시 흙이 잡아서 폐가 되겠죠. 정답은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집어넣어서 폐를 해야 됩니다. 그죠? 흙으로서는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단수를 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폐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1번에 폐를 하고요. 그럼 100이 잡겠죠. 자, 이래서 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될것 같지만 100이 2로 있고 나면 네, 흙은 여기를 둘 수도 없고 이곳에 바로 넣을 수도 없죠. 그러면 결국 흙이 죽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시면 안 되고 이런 모양에서는 폐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00도 이을 순 없어요. 이으면 바로 죽으니까 잡아서 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곳에 집어넣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도 폐수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이곳을 잡게 되면 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에 두고요. 100도 단수를 쳤어요. 다시 한번 단수를 치면 폐가 되겠죠. 100을 잡아서 폐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폐가 정답인데요. 정답은 바로 이곳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뜨면 다시 3으로 다운 쳐서 네, 폐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도 폐를 하려면 어딥니까? 이런 것이 실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폐를 하면 되죠. 폐를 하면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100으로서는 이도를 잡으려면 이 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래 또 지금부터 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감 쓰고 다시 와서 이걸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이 모양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폐가 정답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되죠. 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곳에 단 잡아서 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도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수를 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서 폐를 바로 계량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곳에 집어넣어서 폐를 해야 되겠죠? 바로 흙이 이곳에 집어넣으면 폐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100으로서는 잡았을 때 네, 폐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곳에 집어넣어서 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자, 이런 모양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폐를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폐를 하는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폐가 생겼고, 백감 사용하고, 다시 이곳을 잡으셔서 폐를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도 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이곳에 집어넣어서 폐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100도 잡겠죠. 단수고 백감 사용하시고 다시 100이 받아주면 다시 여기 와서 이 돌을 잡아서 폐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에 집어넣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상전일 해외 수상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